안녕하세요. 묵감나이 부동산 매물 김서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가정동 루원시티 프라자상가 분양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금리가 많이 오르는 시기에 신축상가에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걸 알지만 입지적으로 좋아 보이는 프라자상가여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정 루원시티는 기존에 형성된 상업지구 외에도 대단지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복합청사 등이 공사 중에 있거나 건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입주가 모두 완료되고 신도시의 모습이 갖춰지는 시점에는 청라지구와 검암, 검단지구, 계양구를 잇는 중심부의 도시로서 많은 인구를 흡수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거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눈 담은 프라자 상가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러한 중심부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대형 편익시설의 입지로는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시성 뛰어난 장점과 함께 100% 자주식 주차시설은 반경 1km 내의 기존 12,000여 세대의 수요는 물론 2023년 중 입주 예정인 4,000여 세대의 아파트 수요에 따른 접근성 좋은 장점도 지니고 있는 입지의 상가입니다. 대지 2,536제곱미터의 넓은 면적에 건축 면적 1,491.85제곱미터의 건물이어서 대형 면적 입점을 희망하는 업종들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1층보다 상층부의 상가 분양이 보다 더 나을 것 같아 보이는 상가로 분양가격은 3억 중반대부터 10억 초반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로 상층부 대형 병원과 학원, 체육시설 등의 입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1층 또한 차량 이동과 고밀도 주거단지 내 중심 사거리라는 가시성을 잘 살린 금융 및 전시장의 입점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어려운 시기지만 상가 분양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수익형 상가로서의 투자 가치 있어 보이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신도시 상가지만 바로 길 건너 인천시청 제2 복합청사 및 국세청, 소상공인 클러스터 등이 착공된 가운데 향후 가정 루원시티 눈담봄 상가 건물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거라 보여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상가 분양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